뭐야 이게? 아프리카 TV 공부 BJ 근황. 얼굴 공개 X, 목소리 공개 X, 어떤 공부한지도 X. 하루 6시간 방송하는데 별풍선만 쏘면은 배꼽도 보여주고 몸매 자랑도 해준다. 엉덩이 자랑도 해주고. 2022년도 8개월 만에 별풍선 220만 개. 시험 보러 간다고 방송 접었다가 시험 불합격해서 복귀했다고. 오늘 별풍선 6천만 원 이상 후원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또 떨어진다고 100만 원을 쏘면서 시험 합격하면 3억 원 후원해준다고 공부 계획표 공지 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 역캠은 저걸 이어받고 한단 거지? 제발 그만해. 하마 똥 싼다. 여자야 저 된장통 좀 끌어내려라. 진짜 농담 안 하고 합의금 주고 밟으셔질 때까지 먹고 싶다. 기억. 바로 한 발 빼줄게. 형님 엉덩이가 슬퍼 보여요. 골반에 내 손 거치하고 돌격하고 싶네. 뭐 어쩌라고 조뚱땡이야. 엉덩이 보여주고 3만 원 벌었음. 아, 우리 릴프 형님께서 형 이걸 원한 거지? 그렇지.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현타 존나 같은 플랫폼인게 이럴때 진짜 현타와 어쩌면 유튜브 했을 때가 더 행복했을까? 이런 소식 전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같은 플랫폼이라서 더 뭔가 괜히 막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잘생기게라도 태어났으면 방 안에서 누나들한테 꽃가인 추면서 돈 수금이라도 할 텐데 왜 난 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는? 귀여워 힐힐. 하... 진짜 저주 받았어. 신의 저주를 받았어. 똥땀. 비만, 탈모, 백태. 이 모든 게 한 명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이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마늘코까지. 똥땀, 마늘코, 탈모, 백태, 흑두. 이 모든 게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거 완전 신의 저주를 받았잖아. 대제야. 그러니까 재앙 그 자체다. 왜 난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 야 여자야. 여자야. 너 뭐하니? 너 이거 편지 언제까지 해? 아 무슨 다큐멘터리 만드니? 아니 여기에 어! 아 그게 아니야 이 찍은 놈이 빠가여가지고 내 번호가 계속 나오는 거야 핸드폰 번호가 그래서 하나하나 지우고 있어 야 왜? 똥땀 어 백태 응 탈모 응 비만 응 흑두 제일 몇 개 온 거? 이 모든 게 한 명한테 일어난 일이라면 넌 믿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신의 저주야. 난 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고! 갑자기 화가 난 남자. 난 신의 저주를 받았어. 살아있는 저주 그 자체는. 걸어다니는 저주 그 자체. 난 저주를 받았어. 이 모든 게 한 명한테 일어난 일이야. 이 단 한 명에게. 걸어다니는 저주 그 자체. 걸저 씨. 진짜 난 재앙 그 자체야. 바로 쌈비 한 대 필게요. 한 대 피고 계속 진행합시다. 아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다 담배 없이는 윤군 시절 때는 아니었잖아 봐 그럼 붙지 마라 가오 빼라 진짜 빚진다 주머니 손 빼라 아니야 이거 보정한 거 아니야 와 공부 BJ 근황 보고 나니까 진짜 현타 존나오네 와 이 모든 게 한 명한테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전 그저 저주를 받았다고요
안 되겠다. 나도 이 세카이에서 떠나겠어. 버추얼 장비 랄프 오자마자 바로 주문한다. 제2의 인생 시작한다. 카메라 살 돈으로 버추얼 장비나 사겠어. 걸레 온 그년이 온다. 지금까지의 버티버는 잊어라. 그녀가 온다. 2년 개걸레인. 그년이 온다. 아, 오빠들 저 방구 좀 끼세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아니 개구리 죽은 거 맞다니까. 그거 마지막 옷입니다. 진짜 MZ들의 사랑법. 자만추한다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 자만추. 잠만 자는 사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웨이브를 통해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만추는 자보고 만남 추구. 본능이 잠금 해제되는 진짜 MZ들의 사랑법. 야, 대화들이 되게 농밀하네. 나 잘 때 손 넣는 버릇 있어. 큰일 났다. 내가 그 만족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 그 로맨스라는 감정을 이제 저 뭐라 해야 되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본능에만 충실한 그 거잖아요. 낯선이와 보내는 뜨거운 하룻밤. 잠만 자는 사이. 10월 14일 날 나온다고 해요. MC는 노홍철, 정혜성, 조지. 야, 잠금 해제 로맨스. 잠만 자는 사이. 왜 다 화가 났어?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 이 양반들아, 아니 안 보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화들이 났어? 어? 화 안 나게 생겼냐? 디씨의 그 글이 떠오르는구만.
난 아직도 야스가 진짜인지 안 믿김. 진짜로 이쁘고 당돌한 여자들이 다 벗고 꽃잎을 보여준다고? 진짜로 그게 현실로 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돼. 믿기지가 않는다고. 세상이 이제 진짜 점점 원초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맞지? 좋은 걸까? 여러분들? 말세요, 말세. 아. 이런 예능이 나온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만. 내가 원래 댓글 잘 안 달거든요. 댓글 달았어요. 개씨 이발년들이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네요. 여러가지 현타오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야 여자야 좀 앉아있어라. 나 저 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응아 좀 싸고 와야겠다. 말투가 그게 뭐냐? 똥 싸게? 아. 오빠 나 이어폰 꽂고 있어. 내가 똥 싸는 일이 너에게 한숨을 불러오는 일이야? 너마저도 날 저주하니? 난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알았어. 잠깐만 오빠 30초만. 그만해. 오빠. 뭐?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싸 근데? 조용해. 나 현타 왔으니까 말 걸지 마. 앉아서 잠깐 시간만 보내. 알았어. 방제 바꿉니다. 똥땀, 똥땀, 탈모, 백태. 진짜 똥탱크 똥공장 그 자체네. 똥땀, 탈모, 백태. 뭐였죠? 마늘코. 예, 또 뭐였죠? 예. 마늘코 나쁜 거 아니지 않아? 앉아라 빨리. 단풍손 물때 안녕하세요.
네이버 모임이 뭐예요? 와, 칼이나다. 칼 있냐고요? 칼 없습니다. 여자 게이야, 자리해라. 어, 자리했습니다. 뽀또. 뽀또단 들어가자. 뽀또. 안경 없나? 없네. 뽀또. 뽀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고요? 어, 왜 그러지, 진짜? 화장을. 얼굴이 이게 세팅이 오빠한테 맞춰 뽀또 오빠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외체 귀염 루히유티. 아, 코 왜 자꾸 휘었다고 해요? 야, 재미야. 재미요? 뽀또 주도 뽀또. 안경 없나? 제가 이 팔자주름이 심해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절마 오면 한 대 때려달라 그래. 교정도 되지. 어, 진짜 나 화면 좀 봐볼게. 근데 강아지 어떻게 자고 있는 줄 알아요? 대박. 주아 이러고 자고 있어요. 보일러나? 옷장 안에서. 아니에요. 뽀또 뽀또. 팔자주름이 근데 그 이 뭐야 이 캠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조명에 따라. 카페 올려줄까요? 귀엽죠. 거시팔 말 맞네. 근데 왜 이렇게 얼굴 하얘 보이냐? 왜 이런 거야? 근데 나 콧구멍 나 콧구멍 안 그러는데. 강아지들 자요. 오늘 가면 사진 찍어주냐고요? 오, 제가 코트 끌고 가서 사진 찍게 해드릴게요. 코트랑. 나 밥 먹었어. 아까 많이 먹었어. 발 보여달라고요? 천 개. 말 많아 좋죠. 주아 아니고 주아예요. 바로 올려줄게. 코왕의 채취. 채취할 때 어이 맞아요? 채? 예? 전기차 빌려놓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이제 소카 아이디밖에 없어가지고 전기차로 안 하고 그냥 그 했거든요. 아, 아예 죄송해요. 화가 많이 나셨어. 화가 흠뻑 나셨네요, 여러분들. 화가 흠뻑 나셨어. 제가 이거 못 맞춰가지고. 코왕의 채취 하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사진 자르기. 이건 좀 자르게 해가지고 올려야겠다. 주와 귀여운 이 집에서 귀여웠던 사진들 다 올려드릴게요. 보기 속에서 콧구멍이 보인다고요? 라니까 어이 맞아 여자야. 그치, 어이 맞지? 아, 진짜 열받아. 나 맞는데 나 틀리다 하고 진짜. 아씨, 잠시만요. 코향의 향기 가로치고 피처링 주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개주아 개주아. 코박이들 시오비읍 능지수준 위일 이응노체라고 하노. 그게 무슨 말이야? 외국어 같아. 게시판 움짤 여기다가 코박이들 18 능지수준 네일로 체라고 하노. 그래서 일부러 향기로 바꿨어요. 어, 내가 맞았는데 뒤에 저 숙소 되게 그 좋아 보이잖아요. 가보세요 다들. 광주 오늘 가는 거예요.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가는 거예요. 뭐 갔네 갔어야
이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거만 괜히 나 낚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계속 합방하지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데 합방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방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 집 그 잔일을 하고 있어요. 저 솔직히 나쁘게 보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나는 아직 바이크 못 타죠. 그리고 우리 그거예요. 저거 KTX 했어요. 유산균은 지금 저기 있어요. 항상 들고 다녀. 아까 까먹고 안 먹었어. 자기 방송 안 하고 맨날 코트 방송 나와요. 그런데 저 방송 했는데요. 그럼 코트 역캠을 합방하고 키가려도 됨? 이러는데 뭐 내가 뭐 여기 뭐 지분이 뭐가 있다고. 코왕 마음이죠. 코왕 마음이시죠. 코왕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요. 표정 착하게 해달라고 하실 거면 행가입이라도 해주세요. 네? 아 근데 그거 없어요. 여자야 전기차가 없던데. 어? 나와라. 소카에는? 멀던데? 걸어 못 가. 그지라. 이 사람 못 걸어가. 그지라. 내가 이렇게 뭐 그지라. 봐줬으니까 고맙다고 해. 그지라. 오빠 동생사이고요. BJ 친구 사이입니다. 네. 오동지 사이에요. 아 오동지 씨 왜 그걸 왜. 그 뭔데? 그 오빠 동생 비즈니스란 뜻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러네. 그러네 오동지. 그 뜻인 줄 알았네? 어, 아니야. 그래? 네. 거북목 존나 심하네. 나? 응. 나 거북목 1도 안 심한데 오빠? 방금 나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간 건데? 왜 꼭 뭔가 하나라도 시비 걸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 왜 그러고 살아? 어? 아 진짜 저주받은 인간. 방제 바꿨습니다. 저주받은 BJ. 8개월 만에 벌어들인 수익이 그거라고? 2억 2천? 미쳤다 진짜. 만개 리액션. 헉. 에휴. 어, 금요일 날 가는 거예요. 행사 하기 전에 웰컴 파티를 제가 이제 가서 리포터로 하는 거예요. 예. 주영이 카페에 또 뭐 올렸어? 어, 강아지 자는 거. 코트님 안사는 안아주나요? 섭외해 주세요. 갈게요. 얘 바이크 장비 넣어놓은 데다가 여기 자고 있었어? 응. 존나 귀엽네. 이 새끼. 저기 점프해서 올라간 거야. 그게 웃겨. 얘가 진짜 나 좋아하긴 하나 보다. 근데 너 게시판 위반해서 일주일 정지 줄게. 아 그래? 왜? 동물농장 갤러리 올려야지. 아 미안 어떡해.
헐정 처먹으면 돼 그냥. 뭘 제가 입학해 다른 아이디로. 귀하는 일주일 카페 이용 정지에 처한다. 아니야, 룰은 룰이야. 기준이 엄격하시군요. 키우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발 반대해 주세요. 노조 위원회 열어주세요. 제가 솔로몬이노. 이 사람 몰카 다 올려드릴게요. 제발요. 솔로몬이노. 방송 안 켜져 있을 때 이 사람 사진 올릴게요. 제발 노조 위원회들. 3일만 하자. 아 제발. 활정 처먹어.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여자야. 다 쳐. 활정 풀어주자, 형. 아, 왜?